순서부터 해서 쓰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쓰기가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. 이제 쓰기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쓰는 게 자기한테 학습적으로나 뭐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거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얘는 기본적으로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데 네. 숙제 아닌 일기 쓰는 건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. 그래서 숙제 아닌 걸 써봤자 소용없고 아. 두 번째는 기억할 수 있는 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넣으면 되지 뭐 알았어. 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의미 없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머릿속으로 푸는 거를 뭐 알아 쓰면서 풀어. 의미 없다는 거죠. 네. 그렇게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억지로 시키면 아주 싫어하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쓰기를 좀 기분 좋게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예담이가 항상 쓰기를 싫어하나요? 아니 무슨 상을 받는 대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잘 써요. 아, 정말요? 잘 써요? 예, 경피 쓰기 같은 데에 나가면 상 받아오고 야. 그런데 그런 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안 쓰려고 그러고 아무렇게나 막 쓰려고 그러고 분석하시는 게 맞으시네요 진짜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엄마들은 이런 예담이 같은 애를 부러워하거든요 사실은. 이렇게 뭐 대회에서 상 받고 그렇죠? 싶어 하고 너 왜 나가보라고 해도 싫다고 그러는 애들이 많으니까. 근데 예담이는 경쟁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글쓰기에서 상을 받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경필대회가 아니라 글쓰기 대회 같은 거 많이 내보내시면 좋겠고 3학년 올라가면 수학 경식 같은 것도 내보내서 자기가 상을 받았을 때 남들한테 대접받는 느낌 그걸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남들이 쓰기 힘들어하는 주제들 있죠. 요거는 나밖에 못 쓸 것 같 좀 어렵거나 관심사를 쓰라고 그러면 또 이제 대접받는 느낌 때문에 또 쓰기 할 거예요. 결과적으로 우리 목적은 즐겁게 쓰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얘가 머리는 우수한데 쓰는 걸 싫어하니까. 그러면 예담이가 주로 많은 관심사를 갖는 데가 어디죠? 주로 게임이나 어? 스포츠 게임 아니면 로봇. 로봇. 네. 아니면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. 네. 뭐 로봇 같은 게 이제 과학 쪽이니까 네. 로봇 관련된 조사를 시킨다든지 그쪽에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일단 자기 관심사하고 네. 남들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쓰는 게 지겹지가 않아서 쓰는 실력이 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